왔다 왔어 지는게 없답니다. 왔다는 두 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차박 세팅 종결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햇빛 가리개, 사이드 도어와 프론트 그라스, 도킹 텐트 설치를 해서 스크린 도어를 빼내고 실내 세팅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차박 팽타나 작업하는 과정 30초 내에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박 팽타나 작업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이 서두르지 않네요. 천천히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금방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은 끝났네요. 22초 걸렸습니다. 이렇게 차박 팽타나 작업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롱쿠션은 바로 베개로 사용하면서 차박 2열의 공간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차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장점으로서 기동성과 신속성입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언제든지 차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박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사이드 도어에 메쉬 자루형 햇빛 가리개를 설치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그라스 햇빛 가리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그라스의 햇빛 가리개는 우산형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우산이 뒤집혔을 때 나오는 그 모습의 햇빛 가리개가 바로 프론트 그라스에 설치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생겼습니다. 프론트 미러와 백미러 사이에 끼워 놓으니까 딱 맞네요. 이제 햇빛 가리개 설치는 마무리를 짓고 차박용 실내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너매터, 패더, 침낭, 롱쿠션으로 필러로 사용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실내 세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도킹 텐트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킹 텐트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양쪽 실에 고리 하나와 뒤쪽에 하나 더 걸면, 세 개만 걸면은 설치도 끝납니다. 차박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속하고 간단하고 간편하게, 그리고 원할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차박입니다. 오늘은 도킹 텐트의 스크린 도어를 오픈을 해서 비와 바람과 눈과 햇빛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셀트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홀대 두 개 세우면은 마무리됩니다. 앞팔차기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박 세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도킹 텐트와 실내 공간까지 전체적으로 햇빛 가리개도 마무리지고 잠시 쉬었다가 사이드 도어에 햇빛 가리개 두 번째 종류 중에 하나 종이천의 부착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부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햇빛 가리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개당 몇천원씩 해서 1-2만원 정도면 충분히 사서 외부의 햇빛 자외선으로부터 바깥의 시선으로부터 나만의 공간, 실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더 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차박 세팅법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햇빛 가리개, 사이드 도어 두 가지 종류와
프론트 그라스 한 가지 종류, 그리고 도킹 텐트를 설치를 하고 스크린도 설치, 실내에서 잠시 쉬면서 랜턴을 켰습니다. 랜턴을 끄면서 오늘의 차박 세팅 종결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